이 상태에서 아크릴 케이스를 딱 씌워주면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손가락 엄청 커.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상수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들을 해볼 것인가? 이상훈 TV를 하면서 항상 이것만 했다 하면 대박치는 최소 중박 이상을 치는 1:1 사이즈, 그것도 마블 1:1 사이즈 3종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파이더맨 빠 프롬 홈의 드론이고요. 발음 좋다, 빠 프롬 홈. 자, 그리고 아이언맨의 첫 번째 아크리액터를 준비했고요. 또 마지막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우리 헐크 형님이 쳤던 나노 건틀렛 헐크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주 사그라들었던 마블뽕을 한껏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좀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이제 내년 되면 우리 마블 영화 또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존버합시다. 자, 첫 번째 스파이더맨의 드론입니다. 요즘에 이제 파프로봄을 보면 이제 미스테리오가 썼던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놨던 이디스로 조종하는 그 드론들 말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슴팍에 부착되는 드론이라고 보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랑 밑에랑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티셔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페어 위드 마그네틱 스파이더 드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드론은 보시면은 마그네틱 펑션이라고 써 있죠. 여기다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녀석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컬렉터블 피규어는 아닙니다. 시중에서 가볍게 집을 수 있는 뭐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9만 원입니다. 요렇게 안이 좀 보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빼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드론이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 드론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어 있어서 명찰 달듯이 이렇게 달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원래 스파이더맨 수트에 붙어 있을 때 버전인 것 같고요. 요 버전에서 탁 나와서 타타타닥 해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면 이런 느낌으로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요 드론은 자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자석이랑 연결이 됩니다.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요 정도의, 오! 빠지는 거네요. 좀 약간 불안했습니다. 요 녀석은 조금 특이한 건 이런 디테일들도 있지만 관절들이 움직여줍니다. 배랑 머리통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녀석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요 상태에서 네 개의 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움직여집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여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이중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앞다리들, 뒷다리들이 각각 따로 움직여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지 합니다. 자,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스탠드에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란 볼 여기에 이렇게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각도 조절을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요 친구도 똑같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소 밋밋하죠, 요 친구는. 9만 원짜리 치면은 고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티셔츠가 있는데 일단은 색깔은 예쁩니다. 색은 너무 예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핫토이라고 써있고 와, 나 핫토이라고 써있는 옷은 또 처음 보는데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이 위에 입기에는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요 느낌에서 요걸 이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파이더맨이 요거 드론 가지고 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티셔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귀엽긴 하네요. 예. 이것도 일단 한번 해볼 텐데, 요런 식으로. 실제로 스파이더맨 수트에서 이렇게 이제 가슴에 있던 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그 드론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티셔츠까지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아이언맨의 아크리액터입니다. 아크리액터 모양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이 녀석은 맨 처음에 아이언맨 마크 1에 끼워져 있었던 고 리액터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와, 이거는 아크릴 케이스까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장식하면 되는 거네. 우와, 멋있다. 자, 일단은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습들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또 열어봐야 되겠지만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27만 3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장치가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얘들을 좀 잘 빼주면 여러분 항상 칼질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비닐 벗기려고 했다가 빨간색 선을 이렇게 이거 뭘까?
토니 이거 갈아줄 때 실제로 여기다가 페퍼가 손 놓고 막 했었잖아요. 꽂았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프 대 토니 스타크 해저 헐트 토니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 글자 폰트부터 해서 굉장히 영화 고증이랑 잘 되어 있습니다. 코일들 이렇게 감겨져 있는 부분들도 예쁘고 사실 이게 약간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했는데 실제 영화상에도 이렇게 세 개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건전지 넣는 투입구가 있고 온 1, 온 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한번 넣어서 불을 한번 또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여기 뒤에 건전지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주면 되고 건전지는 LR44입니다. 조금 큰 건전지를 쓰고 있고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불을 켜보겠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어두울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아크릴터입니다. 모드를 2로 바꿨을 때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 빠져듭니다.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밝은 걸 또 좋아합니다. 예쁘네요. 여기 스탠드 뒤쪽에 보시면 이 녀석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서 5핀 단자를 꽂으면 상시 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크릴 케이스를 딱 씌워주면 드론보다는 훨씬 마음에 드는 아크리액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도 다시 갈아입었고 의자도 치웠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이 오기 때문이지요. 무려 높이가 70cm가 넘습니다. 헐크 버전의 나노건틀렛 굉장히 큰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우야야. 68만 5천 원 정도에 발매가 되었고 실물이 어떨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값 주고 사면 지금은 또 조금 손해보는 그런 시기여서 와 천장에 뭐 박스가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보시면 뒤쪽에 설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의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어? 설명서 살짝 구겨져서 왔네요. 그리고 기념 일러스트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전시할 때 옆에다 같이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열어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노 건틀렛 라이프 사이즈 헐크 버전이라고 써있고 어? 이 안에 뭐 또 있네? 아, 요거 여러분 USB 필요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자, 일단은 올려볼게요. 와, 이게 조심스럽게 아하! 와, 손가락 엄청 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기가 살벌합니다. 일단 합체를 시켜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헐크의 나노 건틀렛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좋고 일단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옆에 보시면 토니의 나노 건틀렛이 있습니다. 토니의 나노 건틀렛을 보면 딱 닫혀있는 느낌이 조금 있다면 헐크의 나노 건틀렛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열려있는 듯한 느낌. 크기를 자유자재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옆에도 빵이 굉장히 막 넓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벌어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는 앞모습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예쁘고요. 손을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느낌이 좀 있나요?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안에 사실 손을 넣는 공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처리도 괜찮고 토니 스타크의 나노 건틀렛과 헐크 나노 건틀렛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까지 이 건틀렛 3종 세트를 전시를 해놓고 싶은 마음이 또 뿜뿜합니다. 자,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명판이 있는 이 스탠드는 인피니티 건틀렛 명판과 쌍둥이입니다. 이 정도 크기를 또 세우려면 스탠드도 굉장히 넓어야 돼서 같은 느낌의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 360도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트까지 또 켜놓고 세 개를 같이 이제 상시 전원을 해놓으면 너무 또 예쁘겠죠. 자, 이제 불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가 빠지고 건전지가 또 들어가겠죠.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건전지를 네, 3개를 꽂아줍니다. 이 녀석도 아까 보여드렸던 아크리액터와 마찬가지로 온 1, 온 2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오프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켜보면요. 6개 인피니티 스톤이 불이 예쁘게 들어오고요. 온 2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씩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느낌을 또 보여줍니다. 이거도 혹시
나노건틀렛 토니 스타크 버전처럼 얘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토니 스타크 나노건틀렛을 안 보신 분들은 마지막 참고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씩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같이 꺼내봤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 크기랑 같이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70cm 넘는 엄청난 크기는 비슷한데 무게는 압도적으로 인피니티 건틀렛이 더 무겁습니다. 스탠드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꽉 차 있고 굉장히 다이캐스트 이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 무게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이 녀석이 플라스틱으로 가볍기 때문에 네, 요 안에 스탠드도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무게 자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어둡게 해서 또 라이트가 들어오는 영상들까지 함께 감상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